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구례 쪽으로 와봤습니다. 구례 이쪽 송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허탕을 각오하고 청찰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유일하게 구례에서 자유롭게 산을 들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가면 땀만 흘리고 오겠지만 잠시 송이 자리를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물론 지금 송이 안 나옵니다. 자, 올라가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초입입니다. 요 좀만 가면 완전 극경사인데, 물소리, 숲, 녹색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생활로 못한 운동을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고 산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모감이 즐겁습니다. 선선한 바람에 계곡물에 운동에 피톤치드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위험합니다. 위험해. 여러분들 중에도 남부지역에 구례 쪽에도 많이 오실 텐데, 구례 쪽 천은사 화엄사 이쪽은 항상 조심히 하고 이지간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국립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또한 그 절에서 스님들이 또 어떤 권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동네 아는 후배가 주인인 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오지는 못하지만 미리 산에 갔다 온다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닙니다. 특별히 그래서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산의 특징은 서양이고 워낙 많은 분들이 산을 송이를 따로 오기 때문에 지금 이 하단부 안 나오는 데는 이렇게 구역이 서있지만 저 위쪽은 거의 그냥 청소하듯이 싹 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 부분 가면 송이가 어디 나온지 다 압니다 제가. 그런데 여긴 저는 이제 뭐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와서 몇 개 따는데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워낙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제 거 아니니 그리 산행을 합니다. 마음 편하게. 내 거는 없다. 운동만 하면 좋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저 경치. 경치 네. 보십시오. 멋있죠? 여러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저쪽 6부 7부 능선 그쪽에 이제 소나무 밑에 사질토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많이 힘들다. 제가 이게 버섯에 환장한 사람은 아닌데 또 이렇게 다니면서 근력을 키워야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앞으로 60대 이후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이 힘듭니다.
계속 이렇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버섯이 나오는 곳은 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송이길, 등산로도 있지만 대부분 송이를 따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쪽 부분들이 이제 쭉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많이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송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뭐 솔버섯만 많이 나 있습니다. 솔버섯 많이 나 있고, 한 열흘 뒤면 여기도 아마 이제 발칵 산이 뒤집힐 겁니다. 예. 이렇게 딱 송이 나오기 좋은 곳인데, 사질토에 소나무도 적당하고. 아무튼 전직 와서 많이 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 송이를 따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극경사. 예. 예. 이쪽서 다 송이가 나왔던 데인데 지금 사람들이 그 다니진 않은데, 원래 그쪽 주민들이 더 빠르게 알기 때문에 아직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일 겁니다. 예. 굴의 이쪽에 지리산이 있어서 버섯이 많이 납니다. 예. 좀 물론 한 열흘 뒤에나 또 한번 올 계획입니다. 아, 힘든다. 예. 또 올라가면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구례가 싹 보이거든요. 예. 예, 송이를 따로 다닐 때는 실제 많이 나오면 이런 길에서 나온대요. 이런 길에서 송이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이게 완전 송이가 나온 자리인데, 지금 너무 빠릅니다. 잡버섯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날이 건조한 것 같아요. 건조해서 가을이라 비 오라고는 좀 뭐라고 하지만 비가 한번 쭉 와주면 버섯이 잘 나올 텐데. 잡버섯들 조금 있고, 예, 다 이거 송이 나오는 냄새. 송이 잘 받으십시오. 예. 서양. 예. 지금 일요일 지금 11시 12시 그 사이니까. 예. 해가 다행히 구름을 가려서 그렇게 뭐 뜨겁진 않습니다만. 예. 아무튼 아, 꽃버섯도 있고. 예. 예, 다 이런데 송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송이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런 풀숲, 송이풀 뒤에 숨어 있고 그럽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다 송이 나오는 데인데 나오지를 않고. 예. 물론 기대도 안 하고 왔습니다. 열을 이쪽에 구례에 아는 동생이 있어서 송이나 능이가 나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SNS나 이런 데서도 다 알 수 있지만
이쪽 제일 먼저 나온 데를 알고서 알려주기 때문에 뭐 제가 매일 와서 체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겠습니다. 이런 방법. 송이도 능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능선 한쪽 부분에 나옵니다. 양쪽 다 나온 데도 있겠지만 주로 여기는 이쪽 능선을 타다 보면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송이가 쭉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쪽 부분에서도 한두 개씩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오늘은 탐사 산행이기 때문에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 멋있습니다. 능선이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습니까.